4선 도전에 나선 경남 양산 국민의힘 윤영석 후보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쏟아낸 말이 문제입니다. 듣고 오겠습니다. 야 이거 부탁드립니다. 야 이거 그냥 갖고 말이 아니라 폭력입니다. 군사 독재 정당 후에 갔습니다. 윤영석 후보는 당장 발언에 대해 국민과 문재인 전 대통령 앞에 용서를 구하고 국회의원 후보 측에서 사퇴하십시오. 자, 저렇게 논란이 되자 윤영석 후보가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유감을 표했다고 하는데요. 예. 차 교수님. 예. 아무래도 뭐 시중의 표현대로 이야기를 하면 아마 윤영석 후보의 좀 속에 맺힌 게 좀 많았던 것 같아요. 예. 왜 많았느냐.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가 원래는 사실은 양산을에 있다가 네. 퇴임하면서 양산갑으로 이제 윤영석 후보 쪽으로 옮겨갔거든요. 아, 그렇게 됐군요. 그러면서 일종의 뭐랄까요. 지금 평산마을이 민주당의 정치적인 성지처럼 돼버렸잖아요. 네. 여기에다가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또 전직 대통령들의 그간의 행보하고는 전혀 달리 이번에 적극적으로 또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는 네. 여러 가지 행보를 하고 있는데 마침 자신의 지금 그러니까 이 마수인 이 지금 이재영 후보라고 민주당의 후보인데 이 네. 사무실에 가서 또 그 이 적극적인 지지를 했거든요. 네.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아마 좀 맺혀 있었던 것 같아요. 네. 그런데 마침 이제 그 지금 유세차가 지나가는 부분이 바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자 앞이에요. 그런데 그 사자 앞에 지금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좀 뭐랄까 정치적으로 공격하기 위한 이 보수 유튜버들이 많이 진을 치고 있는데 네. 그분들이 뭐 이제 딱 지나가니까 뭐라 뭐 자신에게 대한 이제 상당히 적극적인 호응을 해줬겠죠. 그러니까 예. 울컥하면서 올라오면서 자신의 속내를 드러낸 것인데 네. 물론 이것이 밝혀지고 난 뒤에는 뭐 진짜 직접 뭐 문재인 대통령에게 들으라고 했던 건 아니다. 네. 뭐 협박하거나 위해를 가하려고 한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우리 옛날 그 이 선현들이 이 지금 좌우명 중에 신독이라는 거 있잖아요. 혼자 네. 있을 때 삼가한다. 남이 네. 듣지 않아도 남이 보지 않아도 네. 그런 것들이 상당히 그 이 과거의 옛날 조상들이 공직을 맡는 하나의 기본적인 품성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마 유권자들이 내일 투표할 때 이런 부분들도 유념해서 투표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알겠습니다. 아, 신독 혼자 있을 때 삼가라. 아, 듣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라. 이런 뜻까지 짚어주셨습니다.